아니, 여기다가 또 우유를 타주셨나봐요? 네, 이거 라떼. 거치를 네. 가장 맛있게 먹는 거는 아이스 라떼가 가장 맛있어. 아~ 그리고 여기, 요번에 이것도 제가 또 원두를 바꿨거든요. 예. 수현 씨가 여기 서 있으니까 액자 같아요. 네. 네, 액자 같죠? 예, 어이. 늘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타주시는 건가요, 남편분께서? 네, 아침마다 네. 힐링, 저의 네. 힐링이에요. 아~ 네. 어쩔 수 없이 집을 저 지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왜냐면 카페 가는 거 네. 이제 커피값 아끼죠? 네. 집에 오면은 이제 아이들도 이제, 예. 스트레스 안 받죠. 그럼 여기 이사 오기 전에는 어디 살고 계셨어요? 제가 그러니까 네. 일산 탄현동에서 살았어요. 네. 아파트에 계셨어요. 아파트에. 네. 처음에는 이제 46평짜리 그냥 큰 아파트인데. 매매를 하셨어요? 네, 매매를 해서 샀어요. 네. 근데 거기도 이제 네. 집이 넓고 그래서 좋긴 했는데 네. 사람들하고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강남에 예를 들면 아는 사람들이 많고 근데 안 만나게 되고 머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서 네. 아 어떻게 할까 네. 이 근처로 이사 오고 싶은데 집값은 비싸고 거기에서 하다가 여기로 올라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돈 갖고 여기 전세 오면 지하 아 그래요? 특히 강남 쪽은 그렇고 여기는 네. 좀 그렇게 아는데 그만큼 네. 이제 땅값 차이도 많이 나고 네. 하니까 여기서 네. 이제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새 가정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 전세자금으로 집을 진짜 물론 대출 좀 받았어요. 땅도 안 사고 집을 팔아요. 아니 그래도 제 내 입주 날짜가 정해져야지 집을 팔죠. 아, 저는 그냥 월세를 딱 들어가고 이사 와야겠다. 땅을 말하고 화끈하죠. 네, 그래서 2월 네. 2일에 이사했는데 2월 1일 3시에 전화해서 여보 우리 내일 이사해. 상담사. 아,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네. 이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 집을 안 못 샀을 것 같아. 이 땅을 네. 이 분이 안 팔라고 그랬었어요. 아하. 근데 이 땅을 그때 안 했으면 네.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다른 사람이랑 계약을 하게 돼. 저희가 토요일에 계약했거든요. 이 집을 짓기로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집을 바로 파셨잖아요. 네. 그 기간은 어디 계셨어요? 그러니까 일산에서 이제 월세로 산 거죠. 월세로? 네, 저는 그러니까 6개월을 보고 네. 월세를 산 거예요. 작년 2월에 들어갈 줄 알고 저희는 월세로 살았죠. 처음에 이거 시공업체를 딱 정했는데 네. 지금 원래 우리가 한 거의 가격보다 거의 1억이 더 높게 정직한 시공업체 만나느라고 애를 1년을 그래서 두 번을 바꿨어, 시공업체. 아니, 그럼 6개월을 계획하시고 월세로 지내신 거잖아요. 네. 근데 6개월이 1년이 된 거예요. 1년, 그렇죠. 6개월. 1년 6개월. 그러면은 그 월세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근데 한 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사실 그거 손해본 거 이상으로. 네. 땅값이 올랐어요. 값이 오르고. 집값도, 집값도 이제 그 가격보다 훨씬 많이. 예. 그러니까. 시공사가 거의 1억 차이가 나니까 네. 어차피 좋은 시공사 만나서 세이브가 됐어요. 3, 4천 정도 세이브가 된 거예요.